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인도네시아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을 처음 제압한 건 공항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몸싸움까지 벌여 남성을 제압한 김원식 씨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출국을 앞두고 성폭행을 시도한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한 바로 한 남성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지역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한국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 남성을 최초로 붙잡은 것은 바로 이 공간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김원식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러니까 마침 화장실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여성의 비명을 듣게 됐고 이후 뛰쳐나오던 남성을 현장에서 바로 붙잡았던 것이죠. 네. 자, 일을 하는 도중에 이 김원식 씨가 어떤 상황을 듣고 목격하게 됐는지 직접 자세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화장실 안에 매트가 깔려 있잖아요. 매트를 꺼내가 나오는데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 처음에는 싸운 줄 알았어요. 아, 뭔 남자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직감에 잘못된 일이다 싶어가 따라가가 어깨를 잡을 때네 이 사람이 막 안 잡히려고 뿌리치면서 도망가더라고. 젊은 사람이니까 네. 내가 힘이 딸리지 않을까. 그럼 내가 기술을 뭐 좀 써버렸지 뭐. 뿌리치는 거를 내가 다 받들이면서 조장인데 일단 전날 제가 신고하라 그랬어. 이 사람이 막 도망을 가려 그래. 그럼 나도 흡연실 안으로 들어가면은 공간이 막혀 있잖아요. 내가 붙잡고 들어가니까 검색 때 보안요 두 명이 담배를 피우더라고. 붙들 놓으라 그거 한 10분 정도 있다 이렇게 경찰이 왔더라고요. 아, 그 여자 화장실에 비명 소리가 나오는데 남자 네. 하나 딱 나온 거예요. 딱 직감을 하고 이 사람을 이제 붙잡은 거 아닙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술 써가지고 딱 잡은 거예요. 제압한 거예요. 김원숙 씨 기술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떤 기술인지. 하여튼 김원숙 씨가 그 화장실 인근에서 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레스 같은 거를 정리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 그 즈음에 여성 화장실 쪽에서 비명 소리가 나오니까 관심 가졌겠죠. 그때 부두둑 그 한 사람 남성이 뛰어나온 건데 물론 외국인입니다. 이제 화나네요 진짜 사실 남의 예. 나라까지 와가지고 성폭행했다는 게 이제 화가 났는데 공항 같은 데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예. 인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진짜 황당하긴 한데요. 하여튼 나오는 걸 보고 그 사람 어깨를 딱 잡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 젊은 사람이니까 이 범인이 예. 예, 아마 그 김원식 씨를 뿌리친 것 같은데 김원식 씨가 이제 아마 기술이 그거 같습니다. 손목을 잡아서 꺾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꺾으면서 이제 넘어지고 그 상태에서 제압하고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흡연실로 이제 끌고 예. 들어간 것 같고요. 그 안에 마침 담배 피던 보안요원이 두 명이나 있어서 효율적으로 제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실로 데려가는 그러니까요. 게 가장 그 묘수였던 네, 것 같아요. 묘수였어요. 그러니까 흡연실로 딱 갔는데 우연찮게 50대 알겠어 김원식 그래도 뭐 기술은 쓸 수 있지만 실제 싸우면 조금 또 만만치 않으니까 우연찮게 흡연실에 그 보안 요원이 있었고요. 이 보안 요원에 의해서 검거가 가능한 겁니다. 혼자서 했을 때는 혹시나 또 다른 또 불상사 일어날 수 있는데 예, 예. 보안 요원한테 남성 좀 잡고 있다 부탁하고. 본인은 이제 신고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공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거기서 딱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신병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경찰이 나중에 와서 이제 체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현행범 체포는 아니고 긴급 체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긴급 체포하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언제 또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 인도네시아 20대 남성은 본인의 혐의 사실 다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이 법원의 재판을 지금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성범죄를 시도한 20대 남성 인도네시아인이라고 했는데 현재 구속된 가운데 있습니다. 검거에 일조한 김원식 씨는 불과 몇 달 전에도요. 공항 화장실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매다 이 창고가 있어요. 굳이가 자꾸 어서져 많이 식요 그날 동안
문을 열었는데 가방을 내가 가방이 막 빵빵해요. 그 집에 넣어가지고 나오려거든 찰나에 내가 문을 열었어. 내가 딱 지켜매. 당신 뭐요 이 카이키네. 가방을요. 벌써 제껴놓고는 도망을 가요. 서가요 이 카이키네. 나를 이래 보고 씩씩 웃으면서 도망가. 쫓아갔어요. 시계적으로 한 500m 막 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고 또 내 올라가면 집 내려오거든. 난 또 역주행으로 두 칸 세 칸씩 뛰 내려가 잡았어. 아니 보니까 그 환경미화원보다는 제가 볼 때 그 공항 시큐리티 보안요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김원식 씨 그러니까 C자 붙이게 좀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김원식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해병대 출신이십니다. 아~ 해병대 출신이고 일단 범인을 잡든 아까 휴지를 절도한 절도범을 잡든 어쨌든 위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말씀을 이렇게 멋지게 하셨어요. 내가 성격 자체가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앞에서 제지를 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성격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 경찰대에서 표창장까지 수여를 하게 됐는데 표창장에 게재된 문구를 좀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원식 씨에게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를 해오셨으며 특히 중요 범인을 검거하는 등 국민의 생명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전 이 부분에서 앞에 평소에도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왔다. 이게 바로 해병대 출신 김원식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게요. 민간인한테 표창하는데 앞에 상용 문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창장을 받았고요. 자 이번 일은 이제 표창까지 받은 김원식 씨 당시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범인을 붙잡은 이유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직접 듣고 올까요? 나도 딸 자식도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보이기는 참 안 됐지도 많이 아팠어.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나도 아무 청춘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는 전화가 몸 다칠까봐 좀 조심하라고 그랬고요. 아, 그래도 해야 돼야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온 나라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용납을 뭐해. 말려야 돼. 마지막 그 불의에 맞서는 진짜 사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진짜 사나이의 모습을 김원식 씨를 통해서 보게 됐고요. 인천공항은 제가 보니까 환경미화뿐만 아니라 이 안전, 이 보안요원으로서도 김원식 씨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